양식이 돼요? 안 돼요? 쏘가리가? 양식이 잘안 돼요. 그게 왜냐면 쏘가리는 새끼들이 먹이를 먹을 때 살아있는 놈만 먹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놈을 잡아다 줘야 돼, 키우려면. 그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 얘들이요? 아니, 뻘땅보다는 바위 많은데. 얘들은 바위 많은데, 한 중류 이상. 예. 그래서 그 양식이 잘안 돼서, 그리고 지네끼리 새끼들이 잡아먹어요. 같이 키우면. 그래서 굉장히 키우기가 힘든데, 요즘은 양식 기술이 좀 발달해서 키워요. 키우긴 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쏘가리의 돌연변이가 황쏘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쏘가리랑 같은 종이에요. 그렇죠? 아까 산천어하고 송어하고 마찬가지 같은 종이어서 얘들은 이제 완전히 저기 저 멜란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진 놈들이고, 그다음에 멀쩡한 놈들하고 같이 교미를 해요. 같이 생식을 하면 어떤 놈은 황색 바탕에 꼬무꼬무한 점이 찍힌 놈들도 있고, 얘들 같이 완전히 이렇게 황금색으로 나타난 놈도 있고, 또 새까만 쏘가리가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양식을 조금 해서 요 씨를 받아서, 얘 알을 받아서 황소가리끼리 수정을 시키면 황소가리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들 방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게 뭐 귀하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이 잡히죠. 그다음에 얼음치라는 놈이 있는데, 얼음치는 한강에도 살고 금강에도 살아요. 그 얼음치를 보면, 아, 옛날에 한강하고 금강하고 고기들이 왔다 갔다 했구나, 옛날에 붙었었구나, 강이.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걸 갖고 이제 일종의 지표종이라 그래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알려주거나. 그다음에 지표종, 그러면 아마 물이 뭐 오염됐든지 맑은 물이든지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물고기들이 있죠. 붕어가 사는 데는 뭐몇 급수, 그다음에 버들치가 사는 데는 몇 급수, 이런 식으로 한 판단, 간이로 판단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한강하고 금강하고, 아, 과거에 만난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지표종이에요. 그래서 금강에 사는 얼음치를 천연기념물로 정해놨는데, 금강에 사는 얼음치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웬일인지. 그러니까 금강 물이 좋거든요, 사실은. 뭐 크게 오염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70년대 말쯤에 없어졌어요. 70년대, 79년도인가 최후로 한 마리가 잡혀, 그다음부터 안 잡히니까 없어졌다고. 그잘 몰라요. 그래서 왜 없어졌는지. 이게요? 상주? 거긴 참마자일 거예요. 참마자. 얘랑 비슷한 놈이 있거든요. 참마자. 지금 봉화 쪽에도 누가 갖다 집어넣어서, 낙동강 상류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 한강에서 잡아다가 누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참마자일 거예요. 참마자. 참마. 어쨌든 금강에서 없어졌어. 왜 없어졌는지 그 원인을 잘 몰라요. 물이 맑은 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는데. 근데 일부 유전학자들은 얘들이 뭐그 금강에 이렇게 좁은 데 살다 보니까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거,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왜왜 저기 동물 같은 거 근친교배하면 유전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점점 오래되다 보면 그 가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병 시달리다가. 근데 아마도 얘들도 유전적 다양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고. 왜냐하면 블루길베스라는 놈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블루길베스를, 베스는 일본, 저 미국서 갖고 왔고, 블루길은 일본서 갖고 왔는데, 자, 우리나라 갖고 또 500마리 갖고 왔어요. 500마리를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서 처음 갖고 온다고 했을 때, 한 양어장이라면 몇 가지 잡았을까? 500마리. 한 예를 들어 500마리 갖고 온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멕시코 주에 가서 한 10마리 갖고, 그다음 저 플로리다 가서 막 10마리 잡아오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잡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500마리 갖고 올때한 양화장에서 갖고 왔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큰 문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유전적인 문제가 되는 게 거의 포유동물 이상
포유동물 이상, 그러니까 뭐 개나 고양이나 호랑이나 뭐 사람이나 포함해서 포유동물 이상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유전적 다양성이라든가 근친교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하 동물에서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데는 사촌간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촌간. 우리나라는 뭐 동성동문도 얼마 전까지 안 됐었잖아요. 사촌간 결혼을 하는데 그게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그 유전병이 나타나는 확률이 사촌 이상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사촌간 결혼하면 한 두 배 정도 높대요.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확률이. 근데 8촌 이상만 되면 거의 똑같답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8촌 이상만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유전적인 다양성이 부족해서 없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좌우지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강에 얼음치 가지고 이제 복원을 조금 몇 년 전부터 방류를 조금씩 해요. 얘들을. 그래서 이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얘들도 좀 그런 사양이 좀 있어요. 그렇고 얼음치 자체도 소년 개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얼음치라고 하면 얘는 찬물에 사는 놈이에요. 그냥 보통 물에 사는 얼음치. 얼음처럼 찬물에 사는. 그게 아니고 그냥 몸이 무늬가 어른 한다 그래서 얼음치. 그 원래 이름이 어른치였대요. 어른치. 어른 한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른치 이상하니까 얼음치가 된 거래. 이게 그래서 찬물에 살아서 얼음치가 아니고 그냥 무늬가 어른하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얘들 뭐 어룽치라 그래. 어룽치. 이름은 북한 애들이 훨씬 잘 붙여요. 여러 가지로 보면. 무늬가 어룽어룽하다 그래서 얼음치라 그래. 얘가 이제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어. 따로. 그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얘가 유명한 게 이제 산란탑을 쌓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산란탑. 돌을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한 이 직경이 한 40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5cm 이렇게 되죠.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세숫대 같은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돌 얘가 얘들이 쌓은 돌 무게가 이렇게 갖다 재보면 한 25kg에서 30kg 정도 돼요. 그 정도고 요 자갈을 물어다 쌌거든요. 자갈이 한 요만 지간 거. 입으로 물어다 쌀 만한 크기를 계속 물어다 쌓아요. 쌌는데, 산란기가 지나면, 얘들 주둥이가 막 헤져 있다고. 돌 물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한 20, 30kg 갖다 이렇게 쌓아요. 여기다 알을 낳고 그다음에 돌로 이렇게 덮는 거 이렇게 자갈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거든요. 이렇게 흘러나고 보면 얘들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치면 산란탑이 이렇게 있으면 돌을 여기서만 이렇게 물어오죠. 이렇게 갖다 쌓아요. 여기서 갖다 쌓으면 흙탕물이 됩니다. 여기서 물어오면 여기로 집으로 흙탕물이 들어가잖아요. 알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쌓아요. 여기 그 물 흐름 아래쪽에서 갖다 이렇게 물어다 쌓지. 애들이.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물고기들은 이런 식으로 알을 낳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산란탑은 안 쌓지 않고 그죠? 그냥 자갈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자갈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바닥에 알을 낳는 금강모치라든가 연유먼치 같은 그런 식으로 알을 낳아요. 물이 이렇게 흐른 여울에 이게 왜 그렇게 알을 낳냐면 자갈 걔들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기다 알을 잔뜩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딱 나누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왜 담배 피는 분들 있잖아요. 왜 승용차 차 타고 가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면 창문을 이만큼 열어놓잖아요. 창문 이만큼 열어놓고 담배를 피면 연기가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담배를 안 피시는 게 잘 모르시죠. 그 차 안에서 담배를 피면 차가 막 가는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가 있으면 여기 창문 조금 열어놓으면 연기들이 다 빠져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지압차이 때문에 차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차가 빨리 빨리 나온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기압이 이 안보다 낮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얘들이 이렇게 쌓으면 얘들은 이게 되게 여울 쪽에 이렇게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물살이 빠르면 빠를수록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순환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돌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도 안쪽으로 물이 계속 신선한 물이 공급이 돼요. 이게. 근데 얘들 같이 이렇게 싸면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작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스티로폼 조각 같은 거에서 여기 땅 하고 딱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놈하고 이렇게 가는 놈하고 예를 들어 2초 동안 갔다 오시면 이게 빠르죠.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실험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 쭉 이렇게 흐르지만 이 곡선면 흐르는 놈은 쭉 이렇게 흘러요. 빨리 흐른다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만나는 시간, 만나는 지점은 똑같아요. 1초 동안 흐른 거리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물살이 여기서 빨라지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차가 빨리 다니는 역할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많은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느 지점에다 산란탑 쌓는 장소를 구하냐면 요만한 돌멩이를 이 주둥이 물어다가 똑 떨어뜨렸을 때 떠내려가지 않는 정도의 세기. 그러니까 더 빠르면 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지역을 구하긴 구하되 여기 안 떠내려갈 정도 딱 떨어뜨려서 이제 쌓일 만한 그런 장소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대신에 또 요거를 이렇게 만든 문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물이 순환이 많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좀 흐르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물속에다 여기 물속에 들어가서 스포이드 같은 걸로 물속에서 실험한 것 같은데 우유방울이 제일 좋아요. 하얀 우유방울 같은 똑 떨어뜨려 보면 예를 들어 여기다 우유방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런 스포이드 가지고 똑 떨어뜨리면 그 우유방울 한 방울이 막 흐트러질 것 같죠. 물이 막 흐르니까 그러니까 안 흐트러져. 우유방울이 싹 스며들어요. 여기로 싹 스며들어요. 굉장히 미워해요. 싹 스며드는 게 그 물이 쭉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알자리가 아주 돌에 이제 묻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그 계속 신선한 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소가 많은 그런 물들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 얘들이 유체역학 같은 걸 좀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 얘들이 상당히 영리한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는 그냥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본능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가시고기 같은 거 이제 어항에다 키우면, 가시고기, 큰 가시고기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걔들은, 그, 아까 피라미 혼인형 나타나듯이 산란기가 되면 배가 빨개져요, 여기가. 그래서, 얘들 이제 둥지를 만들고 이제 암놈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알을 낳고 하는데, 얘들이 적으로 인식하는 게 이제 배가 빨간 쓴놈일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내 영역을 정해놓고 딴 놈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암놈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배 빨간 놈이 들어오면 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배 파란 놈들은 아무 상관 안 해요. 근데 걔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빨간색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배가 빨간 놈만. 그래서 여학생들이 빨간색 내림귀치를 하잖아요. 그거 뭐 청소 하나로 집어넣으면 손가락을 콱 쥐어요. 이게 빨간 놈인 거야. 그냥 걔는 무조건 빨간색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전 제 적이야, 내 적이야라고. 인지가 한. 그리고 온도 재려고 온도계 집어넣어도 온도계 끝이 빨갛잖아요. 막 쫓죠. 그러니까 거의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쟤들도 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부지간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느낌. 얘들을 이제 얼음질을 천연기념물로 정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굉장히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정했죠. 이게 이제 귀하진 않아요. 좀 흔한 편이에요. 흔한 편이어서 어쨌든 천연기념물로 정해놨는데 영월 동강 가면 동강 쪽 동강 할미꽃 피고 이러는데 거기 가면 얼음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정도 강해서 큰, 사람 물고기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한 30cm 가까이 커요. 굉장히 커서 그냥 상시로 잡아먹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뭐 이제 잡아놓고 매운 저 손님들은 매운탕도 끓여주고 뭐 이런 식이었다.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인제 쪽 가서 그 매운탕 집에 얼음찌를 갖다 놓고 팔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 잡혀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 단속을 했는데 그 영월 동강 쪽에 오는 거 그 마을에 하나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 그 다 집마다 냉장고 문 다 열어도 다 드셨다고. 그 거의 그 동네 사람은 거의 다 아마 전과제 됐어요. 벌금 물었다. 왜냐하면 천연기념물 문화재법을 위반했거든요. 굉장히 큰 죄예요. 문화재법 위반은. 그 뭐 환경법이니 뭐 이런 것보다 문화재법이 굉장히 상위법이에요. 굉장히 죄가 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흔한 물고기냐. 그 동네 가면 흔한 당이 상당히 흔해요. 근데 뭐든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영월 동강 쪽 가면 그런 있는 놈이고. 그다음에 이제 멸종위 종은 우리나라 한 25종 정도 돼요. 1급이 9종, 그다음에 2급이 16종에서 25종 정도 되는데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요. 5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가끔가다 바뀌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끔가다 바뀌는 놈들이 있는데 1급은 그 1급은 지금 그냥 놔두면 당장에 지금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멸종될 놈. 그 굉장히 위급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급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뭐 1급 같이 될 놈들이. 그러니까 조금 덜하긴 한데 거의 뭐 멸종 위기에 처한 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여기 아는 놈들 별로 없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귀한 놈들이거든. 굉장히 귀한 놈들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잡으면 여기 있나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이게 굉장히 큰 죄값이죠, 이게 사실은. 근데 가끔가다 6시 내 고향 이런 데 보면 막 가끔 나오잖아요. 내 매운탕 끓으면 동네에서 막. 제가 보면 있어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허점이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걸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이 잘 몰라요. 여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25종이나 되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종이 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은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한 지역.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은 굉장히 귀한데 그건 그때 사는 놈들 지역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거기만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세요 지금? 봉화. 거가 뭐 물 좋고 거기도 아시겠네요. 열목어 서식지도 아시겠네요. 그 백천동 계곡. 저 어릴 때도 거 가서 열목어 잡고 그랬어요. 그 고선 계곡도 있고 현동천 고선 계곡. 예. 네. 예. 네. 예. 네. 예. 네. 고기만 나와요. 고기만 나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물고기 25종 알기도 힘들 뿐더러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새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이런 다 알아야 되니까 그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달라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생긴 게 좀 많이 다르죠. 모래무지는 굉장히 많은 거고 예. 모래주사는 꺽쩍이는 꺽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꺽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사는 데가 그 탐진강 쪽에만 살아요. 저쪽 장흥 예. 벌교 있는데 벌교 예. 전남 저 끝터리 남쪽 끝터리 예. 거기만 살아요. 그러니까 거제도에도 있었는데 거제도에는 그 하청 공사하느라고 싹 그거 하는 바람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뒤에 사진 있을란지 모르겠네. 요런 놈들. 그러니까 예, 버들치하고 거의 사촌쯤 되는 물고기. 그러니까 버들치, 버들개, 버들가지, 금강무치.
이런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얘는 어디에만 사냐면 저기 비무장지대 쪽에 그 고성군 명파리라고 하지 명파리 그 금강산 가는 길. 금강산 가면 그 금강산 혹시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다. 그 지금 중단돼서 그런데 저희 그 조사하느라고 제가 한 서너 번 갔었어요. 그짝 강에 이게 살아요. 그 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강 줄기가 살짝 우리나라 저 철책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는 지금 정서적으로 북한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잖아요. 한 나라인데 국제법상으로 보면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각각 다른 국가예요. 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분포도 그릴 때 북한은 빼고 그래요. 남한 지도면 이렇게 그리지. 예. 얘들도 이제 북한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남한 쪽은 살짝 거친 부분에 조금 살죠. 예. 그런 놈들이고. 열무고도 옛날에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왜냐면 그 지구 온난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얘들이 북한 쪽만 가도 큰 강에 있어요. 예. 좀 큰 물이 차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게 아주 골짜기만 살거든. 골짜기로. 그러니까 물이 점점 따뜻해지니까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고 요건 이제 흰수마자라는 흰수마자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요런 그 모래여울에만 살아요. 모래여울 그 제일 많은 데가 낙동강 쪽 네, 제일 많이 살고 그 안동 아래쪽 보면 다 이렇게 모래밭이고 그다음에 여기 여주에 있는 복화천이라는데 여기도 살았었는데 여기는 주변에 이제 저 소를 많이 키우는 바람에 물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여기 없어졌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사대강 하면서 사대강 보수하면서 이제 얘들이 사는 이런 모래여울 다 팠잖아요. 바닥을 파고 깊이 만들어 놓는 바람에 모래여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기 그 영대에서 흐르는 강이 내성천이라고 아시죠? 내성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모래하천이에요. 바닥에 다 모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강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데 저 위쪽으로 영주댐을 만들면서 이제 이게 좀 망가졌죠. 그래서 이제 거의 급속도로 없어지는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요만해요. 요만하고 실제로 뭐 이쁘기로 따지면 그게 뭐 크게 이쁘진 않은 종인데 자오지간 귀한 종이 우리나라에서는 흰수마자 그러면 수염이 하얗다 그래서 흰수마자라고. 대개 보면 멸종위주들이 그 위험 요인들이 다 이거 똑같아요. 하천공사 얘들은 모래 사는 놈이니까 모래 지형 소에 붙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다 똑같은 거의 똑같아요. 보존 대책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이유로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런 묵납자루라는 놈인데 한강수계 중상류쯤에 사는 놈 뭐 이렇게 된 데 살아요. 여기 사는 놈인데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뻐서. 일본 애들이 와서 이걸 많이 훔쳐갔죠. 가서 한 마리에 30만 원씩 팔았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그 정도 이뻐요. 이건 잡혀간다니까. 3천만 원. 30만 원 벌라. 3천만 원 벌금 문다니까.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쁜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습성이 조개 속에 알을 낳죠. 얘들은 조개 속에 알을 낳으면 물고기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알 시기하고 새끼 시기예요. 다른 놈보다 제일 쉽게 잡아먹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암놈이 이게 알 낳는 걸 긴 관이 생겨나요. 산란기 되면. 그래서 조개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알을 낳으면 조개 안에서 이제 조개가 일종의 보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시기하고 어린 시기를 거기서 보내요. 보내고 자기가 헤엄칠 수 있을 때는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사는 지역은 어디나 많아요. 이런 종류가 우리나라 15종 정도 돼요. 근데 얘들이 사는 데 가면 어디 가나 많지. 바글바글하죠. 이런 종류들. 예. 그런 이제 대신에 이만한 게 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계란 보면 계란 노른자가 있잖아요.
개들이 병아리가 알 속에서 클 때 영양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도 보면 알이 이렇게 있으면 난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 생길 때 보면 이렇게 생겨나죠. 그 부화가 되면 물고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노른자 달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입이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로 이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개 속에서는 요거 이렇게 있다가 이게 다 소비가 되면 밖으로 나오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는 거예요. 조개는 안 죽어요. 조개는 웬만큼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조개 입장에서는 뭐인가 자기 몸속에 뭐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거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꾸 내뿜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그럼 얘들도 어쨌든 뭐 그것도 자기네 작전인데 보면 요 새끼들이 보통 새끼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나랑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들은 머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나랑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나랑 이렇게 그 배 닷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들이 알을 어디다 낳냐면 조개 아가미 속에 알을 낳거든요. 그럼 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가미 사이사이로. 그러다가 부화가 되면 이게 탁 걸린다고 그렇게 안 빠져나오게. 그러니까 조개가 이제 물살을 확 해서 내뿜는 이게 딱 걸리죠. 그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이게 아주 돌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돌기들이 있어서 그 우리의 저기 보릿잎 같은 거 입에다 물고 이렇게 움직이 안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보릿잎. 그런 식으로 애들이 움직이면 더 깊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빠져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예.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보통 물고기들이 한 붕어 같은 경우는 한 30만 개씩 알을 낳아요.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근데 쟤들은 한 많이 낳아야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낳아요. 왜냐하면 붕어 같은 경우는 적당히 알을 낳잖아요. 그냥 풀에다가 적당히 알을 낳고 30만 개 입은 굉장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붕어 같은 경우는 알아서 사세요. 그런 작전이 각자 도생하세요. 그런 거고 쟤들 어미가 저런 장소를 택해주는 거고 가시고기 같은 경우는 어미가 직접 보호하는 거고 가시고기도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어미가 투자하는 에너지는 비슷해요. 알 30만 개 만드는 에너지나 알 20개 만드는 대신에 어미가 보호할 때 드는 에너지나 그 들어가는 에너지량은 비슷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살아남는 양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아마 생물체들이 아마 보통 알을 낳고 어미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 놈들이 한 5% 미만이에요. 100마리, 100마리, 알 100개 나면 5마리 사람 많이 사는 거예요. 그 정도. 대부분 죽는 거죠. 연어 같은 경우도 지금 양양남대천 같은 데 가을에 올라오는 연어 잡아서 알 빼고 키워서 새끼를 내보내잖아요. 그 바다 가서 한 2, 3년 크고 올라오는 놈이 몇 마리나 올라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 방류를 하면 몇 마리가 살아서 올라올까요? 걔들 방류할 때 여기다 뭐 탁 박아서 나중에 잡으면 그 체크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체크를 하거든요. 몇 마리나 올라올까요? 100마리 방류하면 한 마리가 안 돼요. 0. 몇 프로. 그러니까 한 200마리 방류하면 한 마리 정도 올라오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살아서 올라오기가. 그 정도로 이제 어릴 때 많이 죽어요. 그다음에 꾸구리란 놈. 꾸구리란 이름은 다른 종류도 많이 부를 거예요. 이름을 많이 부르긴 하는데 요거는 여주 쪽 한강하고 금강에 사는 놈인데 여주 쪽에 많았어요. 근데 거기 여주에 그 보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주 쪽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그거 했던 놈이죠. 그 이슈가 됐던 놈이. 얘들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눈이 이렇게 고양이 눈 같이 이렇게 길쭉해요. 낮에는 눈이 이렇게 고양이 눈 같이 이렇게 됐다가 밤 되면 눈이 동그래지고 그래요. 좀 재밌는 놈이에요. 이런 여울에 사는데 여주 지역이 여울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자갈 여울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볼을 만들면 이제 싹 파헤쳤죠. 파헤치면서 얘들이 여주 지역에는 싹 없어졌어요. 여울에 사는 놈이라 그런 사는 놈인데 다 없어졌죠.
그다음에 돈상어도 마찬가지고 꾸벌이랑 비슷해 사는 지역이 이런 여울에 사는 놈인데 다 없어졌죠. 그다음에 멸종 그러면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진 거고 멸종이라고 싹 없어진 거 흔적도 안 남아 있는 멸종이라고 그러고 멸절 그러면 어딘가에 살아 있는 거예요.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없어진 것, 그죠? 그런데 옆 동네에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걸 멸절이라 그래요. 그 아주 없어진 멸종이라 그러고, 보통 근데 우리는 멸종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쓰는 얘기예요. 그냥 보통 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지면 멸종이라 그러면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고, 보통은 아마 멸절됐다고 하는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걸 조금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절종이거나, 보통 멸절이라고 많이 써요. 멸절. 근데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종 중에 하나가 서원압중갱인데 이건 아마 우리나라 네 마리밖에 안 잡혔어요. 네 마리 기억이 세 마리인가 네 마리밖에 기억이 안 돼 있는데 수원에 가면 서울하고 있죠. 그 농민청 안에 저수지 하나 있어요. 딸기 반찬 모르겠고 아 거기가 그랬었지. 거기서만 세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잡혔어요. 그나마 두 마리는 그 옛날에 서울대 어디다 보관했다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없어져버리고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한 마리 남아있는 게 저 미국 시카고 박물관인가 거기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약품에 집어넣어가지고 요만한 건데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생긴 물고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흔히 사는 어떤 종을 착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죠. 이런 놈이 이제 아예 얘는 우리나라에만 살았던 놈이었는데 서울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멸종된 거지 멸종 얘는 예. 그 다음에 종어라고 해서 종어 이게 한 이만큼 큰 놈인데 이건 이제 강 하구 쪽에 사는 놈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70, 80년대에 개발되면서 강이 굉장히 오염됐었잖아요.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맛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엿먹어도 뭐 임금님한테 진상했다 좀 이것도 했대요. 그래서 얘들은 수질오염에다가 남핵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중국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멸종이 아니라 멸절이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절종됐다고 종 자체가 이제 끊어졌다는 얘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들여다가 이제 보고는 시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 씨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요새 생물들이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왜 서구물이 막 들어올 때 그 외국인들이 와서 뭐 잡아다가 기록하고 뭐 저 우리나라 개나리나 뭐 라일락 같은 거 갖다가 개량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다른 나라에 가지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이런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뭐 얼마큼 채취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는 그냥 학자들이 갔다고 보따리 하나 치고 가서 적당히 훔쳐가지고 그 외교부 행랑이 있죠. 외교부 행랑은 검사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더라고. 누가 뭐 했다고. 아, 얼마 전에 방기문 씨 나올 때 뭐 외교부 행랑을 통해서 뭐 보내고 어쩌고 그랬던 한 분 있었잖아요. 외교부 행랑은 안 건들어요. 이제 최복권지대라. 그러니까 거기다 해서 이렇게 들여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원이 굉장히 중요시 된 거거든요. 요걸 이제 양식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양식하는 사람 적당히 꼬드겨가지고 다른 종에다 섞어가지고 몇 마리씩 들여왔어요. 들여와서 지금은 양식하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이건 뭐 블루길 베스는 아마 나중에 한번 얘기가 있을 거예요. 외래종 할 때. 아, 여기 나오네.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한 12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따지고 보면 더 많아요. 사실은 열대어 같은 경우도 다 외래종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대개 이제 그 열대어 같은 경우는 강으로 나간다 그래도 우리나라 겨울을 못 지내니까 다 죽죠.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대개 이제 문제가 되는 놈들 이런 놈들인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좀 살아남아 있는 놈들 적응해서 근데 실제로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놈 블루길 베스 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다. 다. 그래서 떡봉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이런 문제 어디 있어? 저기
교잡증에서 유전자 자원 어떤 뭐 교란을 시킨다고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나머지들은 우리나라 강에서 생식을 못하거나, 왜냐하면 초원화 백년은 대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강에서 사는 놈이라 알을 낳으면 알이 이렇게 뚝뚝 떠내려가다가 부화를 한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떠내려 부화하고 다시 거슬러 올라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을 가진 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방류해 놓으면 조금만 놈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큰 놈들이지. 가끔 가다가 보면 2012년 동안 제가 한강 밤섬에서 대두어가 한 마리, 얘가 한 마리 죽어서 떴는데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m 20인가 죽어서 불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그러면 막 기자들이 막 와서 달라붙어요. 뭐 이상한 걸 구해 나왔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딴 것들은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길이 있고 그다음에 베스가 있고. 근데 얘들 왜 들여왔냐면 얘들이 되게 외래종들이 1960년대 말쯤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못 먹을 때라고.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왜 애들 배불룩하잖아요, 어린애들. 그랬잖아요. 예. 네. 그게 영양실,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는 게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못 먹어서 그 부종이 걸리니,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게 또 잘 먹이면 쏙 들어가요, 배가. 저도 아마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6, 7살 때. 그땐 시골에 다 그랬어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부종. 그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 삼투압 때문에, 삼투압 현상으로 뱃속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뱃속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좋아져요. 다시 쏙 들어가요. 네. 못 먹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 이거로라도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자 그래서 이제 이놈들 들여온 거예요, 외국에서. 대개 이제 그때 들여온 놈들이 다 커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조그만 놈 들여봐야 뭐 별, 그것도 안 되니까 큰 놈들 들여왔다고. 들여왔는데 이제 이게 묘한 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공산품 같은 거, 뭐 보석이나 뭐 가방이나 류비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이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외국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자 생산물은 안 좋아해요. 중국산 참깨 뭐 이런 거 싸잖아요. 중국산 고사리 뭐 이런 건 싸다고.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 게 아니라 배척을 하는 사람들 안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이 매운탕 해먹으면 괜찮아요. 맛 괜찮아요. 부르길 베스트 괜찮다고. 네. 아니야, 맛 괜찮아요. 또 저 우리나라 물고기나 뭐 이거나 먹으면 똑같은데. 그래서 하도 안 먹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기도 했죠. 그 환경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한 5년 전에 그 부르길 베스 뭐 네, 요리 개발해서 좀 먹게 하자 그래서 이제 한 지금 요것만 내놨는데 한 30가지 뭐 만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더니 그래도 안 먹어요. 어디? 시흥에? 매운탕으로 해요? 근데 이게 베스가 좀 냄새가 그 물고기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근데 먹는 사람 잘 먹어요. 그래서 이거 잡으면 부르길 같은 거 잡으면 그 시골 같은 데 양농 같은 데 잘 갖다 줘요. 그러면 아저씨 잘 먹어요. 굉장히 잘 먹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이게 69년도에 500마리를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양어장에서 숫자를 늘렸죠. 양어장에서 이제 숫자를 늘려가지고 방류를 1970년대 초쯤에 이제 방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에다가. 근데 문제가 된 게 그때 방류를 했는데 문제가 된 게 한 그때쯤 돼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25년 가까이, 한 20년 가까이 된 거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도 몰랐죠. 이때는 제가 대학원 다닐 텐데.
박사과정 된 거. 우리 후배들이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형 이거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뭐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잖아. 나도 처음 보는 물고기. 처음 잡히는 거예요 이제 강에서 이제 서서히.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생물들이 늘어나는 게 처음에 얘들을 딱 방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방류를 하면 처음엔 안 늘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죠. 꽉 늘어나요. 이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치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끝없이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이렇게 꺾이죠. 이제 지네끼리 너무 많으면 지네끼리 경쟁해야 되니까 똑같은 먹여 놓고 똑같은 서식지 놓고 경쟁해야 되니까 막 늘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꺾여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저 감나무 원에는 많이 달리고 원에는 좁게 달리고 뭐 이러듯이 원에는 알 많이 나면 많이 늘어나고 너무 많으면 또 지네끼리 이제 먹이도 부족하고 하니까 알도 다음에 가면 조금 낫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늘어나요. 지금 아마 댐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하면 보통 한 25%에서 한 30% 정도가 부르기를 뱄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팔당울한 어항이라고 치면 여기에 물고기 100마리가 들었다면 옛날에는 100마리가 다 우리나라 물고기였는데 지금은 100마리 중에 한 30마리가 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사는 우리나라 토종물고기 30마리가 없어진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죠? 그렇게 지금 된 게 굉장히 큰 문제긴 해요. 근데 어쨌든 더 이상 뭐 이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베스 같은 경우는 그 낚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 있어서 그 루어 낚시라 그러는 거. 낚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얘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서 배도 좋은 거 타고 뭐 그래요. 장비도 굉장히 비싸요.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자꾸 여기다 갖다 부어요. 낚시하려고. 예. 네. 취미생활이거든 이 사람. 근데 지금 부르기를 왜 그 부르기는 좀 그래도 베스 같은 경우는 없는 조수지가 없죠.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긴 해요. 이게 그래서 자꾸 늘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들이 둥지를 이렇게 만들죠. 이게 한 세수대야만 조그만 세수대야만 해요. 아까 얼음지 산란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은 땅을 이렇게 파죠. 순대 이렇게 파고 거기다 알을 낳고 여기 지켜요. 여기 보면 다 이 한 놈씩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딱 이렇게 다른 놈들 못 들게 쭉 지키고 있다가 부화가 돼서 새끼들이 이제 헤엄칠 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납자로 조개에서 날라놓는 놈들 같이 어릴 때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살아남는 놈들이 많죠. 예. 어릴 때. 대부분 물고기도 아까 뭐 한 5% 살아남기도 힘든데 얘들은 살아남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죠. 막 늘어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얘들 비슷한 놈이 한 15종 정도 돼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그러니까 지네끼리 경쟁도 하고 그다음에 얘들 나라에서는 이 부르기리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먹이사슬이라는 거 알죠? 먹이 피라미드.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할 때도 쓰고 그러잖아요. 뭐 빵 먹고 뭐 고기 먹고 뭐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면 우리나라의 먹이사슬에서 제일 아래쪽 차지하는 놈들이 뭐냐면 아까 그 피라미나 뭐 작은 것들, 그런 놈들이 차지하고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놈들이 뭐 쏘가리나 맥이나 이런 놈들이에요. 가물치나 이런 놈들인데 얘들은 우리나라에서 오면 거의 여기쯤 차지해요. 근데 얘들은 원래 지네 나라에서는 여기쯤 차지하는 놈이라고. 여기쯤 차지하는 놈이니까 이런 방법을 써야 새끼들이 계속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잡혀먹으니까 딴 놈들한테. 그죠? 근데 그런 습성이 우리나라에서는 바뀌지 않는 거죠. 원래 지네 습성이니까. 아까 저 가시고기가 빨간색만 보면 공격하듯이 걔는 어디 갔다 나도 안 바뀌거든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불어나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새끼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른 놈들이 더 큰 놈들이 많아서 잡아먹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면 얘들을 크게 공격할 만한 놈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서는 얘들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우리나라 쪽에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참 많아요. 제가 강의에서 잡아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 생식 방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쓴놈이에요, 쓴놈. 이게 암놈이고. 보통. 그러면 얘들이 보통 쓴놈이 쓴놈 행세를 하고 예를 들면 쓴놈 구실을 하려면 보통 한 4년 이상 가야 돼. 어떤 밀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한 11년 커야 이런 뭐 둥지도 만들고 암놈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4년 이상은 커야 이제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암놈하고 같이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선택권이 암놈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적당히 둥지도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보여야 암놈이 와서 알을 낳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암놈의 늙기를 끌려면 최소한 4년 이상, 어떤 데는 뭐 7년, 11년 이상 커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태어난 놈은 깝깝한 거지. 아, 이거 언제 4년이나 10년씩 커가지고 내가 암놈을 받아들여서 알을 낳을까? 깝깝한 게 이놈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얘들이 이제 빨리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커서 이제 둥지도 만들고 이렇게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애들은 그 에너지를 성장 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초기에는 어릴 때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대신에 성장 에너지 대신에 그 에너지 자체 생식선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저 투여를 하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얘들은 1년밖에 안 된 놈들인데 딴 데는 다 안 컸지만 생식선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놈들이 이렇게 알라고 이렇게 알을 낳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확 하면서 자기 정자를 쫙 뿌리고 가요. 그러면 얘가 알을 낳으면 얘가 지 정자를 갖다 뿌려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확 지나가면서 자기 정자를 확 뿌린다. 그러면 뭐 다 얘게 되지는 않겠지만 거의 큰 노력 안 들이고 자기 새끼를 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유전자를 가진 놈을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 이 놈이에요. 이게. 그 크기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다가 여기 한 1년쯤 큰 놈이 그런 방법을 쓴다고요. 그러다가 한 2, 3년 되면 커요, 몸이. 그러니까 이 방법 쓰기에 눈에 금방 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놈이 여기 암놈이거든요. 이건 순놈이에요. 그 암놈하고 모양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색깔도 그렇고 뭐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순놈이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암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주변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게 암놈인 줄 알고 자기 자리에 알라로 오는 놈인지를 별로 경계를 안 해요. 쫓지도 않고. 얘는 이제 딴 꿍꿍이 속에 있는 거고 그다음 암놈이 와서 이제 알을 낳으면 그때 싹 들어가서 얘는 굳이 이렇게 서둘 필요는 없죠. 순놈인지 암놈인 줄 아니까. 싹싹 적당히 들어가서 이제 자기 정자를 딱 그런 생식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블루길이라는 이름이 이게 블루라는 말이 파란색이란 말이잖아요. 여기 진한 이게 청색 진한 청색 아가미 뚜껑에 그런 그게 달려 있어요. 점이 그러니까 파란 아가미라는 뜻이에요. 여기 블루길이란 말이.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하고 차이를 보면 색깔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요거 차이에요. 블루길, 요 파란 점이 순놈은 굉장히 크고 암놈은 조그만해요. 얘를 보면 변장을 하긴 했는데 이게 커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암놈이 흉내를 낸 순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아요, 거의. 근데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요거예요, 요거. 아, 요게 큰 놈, 순놈이 변장한 놈이에요.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생식 방법이 굉장히 고도화된 놈들이, 그러니까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예? 근데 필요에 따라서 암놈이 순놈되고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런 종류가. 예. 어릴 땐 순놈이다가 커서 암놈이 되기도 하거나, 그다음에 암놈이 뭐 죽으면 순놈이 또 암놈이 되기도 하거나 뭐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 민물고기는 그런 건 별로 없고 바닷고기들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아까 드렁어리라 그런 놈 있잖아요. 응. 걔들은 어릴 때 순놈이었다가 나이 들면 암놈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성전환한다. 성전환.
약간 하등한 동물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블루길이 그렇고. 그 다음에 베스라는 놈인데, 얘들도 둥지를 그렇게 만들어요. 부르길 같이. 파는데 얘들은 아까 부르길 같은 경우는 둥지가, 한 세숫대야 정도. 그게 얘들은 거의 달아만해요. 그 빨간 달아 있죠? 그것만 괜찮고요. 얘들. 그거, 여기 쓴놈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 알라고 여기 지켜요. 지키고, 아까 부르길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그 난항 요 알덩어리 여기다 소비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바닥에, 새끼 때는 바닥에 이렇게 부화됨이 있어요. 그다가 이제 이게 다 소비되면 물 위로 쫙 올라서 공기를 한 방울 딱 마셔요. 그러면 불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차요. 그때부터 헤엄칠 수 있어요. 얘들은 얘들은 그냥 공기 한번 먹고 헤엄치면 이제 다 떠나요. 블루길은.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어미가 이렇게 클 때 여기 새까만 점들 있죠. 여기서 여기 베스 새끼들이에요. 이게 새끼들이고 베스 어미가 요 바닥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사 같은 거 하다가 잠자리 같이 같은 걸로 훅 뜨면 어미가 그냥 저 있다고 확 쫓아오죠. 그 얘들은 한 요만치 한 3cm 정도 클 때까지 어미가 계속 끌고 다녀요. 이렇게 쭉 새까맣게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 부르길보다 초기 사망이 더 높죠. 더 초기 사망이 더 많이 안 죽죠. 더 클 때까지 보호하니까. 그런 물고기가 우리나라 가물치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긴 하죠. 보호하긴 하는데, 보듯이 대개 이제 여기 최상위에 있는 놈들은 숫자가 적어요, 다. 왜냐하면 많아지면 먹이 자체가 이제 균형이 안 맞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얘들 같은 게 워낙 번식력이 뛰어나니까. 그 다음에 베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 차지하는 안치가 거미 꼭대기 쪽일 거예요. 근데 얘들도 아까 부르길이 뭐 아래쪽 차지하고 얘들은 아마 중간쯤 정도예요. 얘들보다 엄청나게 큰 고기들 많이 있어요. 뭐 팍팍만한 무시무시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민물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 미국 쪽 강에 가면. 그러니까 얘들 어쨌든 우리나라 와서는 여기 차지하는 놈들인데 번식 방법이 이래다 보니까 막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문제. 자기네 나라하고 자기네 월드 살던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생태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산천어가 있고 붉은 점 산천어가 있어요. 화천 산천어 축제할 때 막 몇 번 신문에 나오고 시끌시끌 했었어요. 이게 예? 원래 우리 토종 산천어가 이건데 양직하는 사람들이 붉은 점 산천어 일본에 들여왔어요. 우리나라서는 우리나라 산천어로 해보려니까 잘 안 됐거든. 안 되니까 이제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이 양식하는 사람들 되게 잡종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붕어하고 잉어하고 이렇게 잘 뭐 적당히 해서 뭐야 잉붕어도 만드는데 멋이죠. 붕어가 잡종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잡종 강세라 그래서 잡종들이 생산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양식하는 사람들 그걸 많이 만들거든요. 그 요것도 이제 일본에는 산천어라는 놈이 있고 붉은 점 산천어라고 있는데 요거랑 요거랑 잡종을 교배를 시켜서 이렇게 붉은 점 산천어하고 산천어 잡종용을 양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양식하는 게 다 요 놈이에요. 그래서 다 들어가서 요 놈이 이제 양식을 하고 당연히 이제 뭐 화천에 산천어 숙취할 때도 요 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외래종이 들어와서 뭐 축제한다 해서 말도 많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몇몇 기관에서 생산을 했죠. 처음엔 이 사람들이 뭘 이건 줄 알고 생산을 했어요. 생산했는데 이걸 나중에 봤더니 이건 거죠. 이걸 갖다 다 지자체에다 팔았어요. 그 각 지자체에서는 산천어 같은 거 사다가 계류 같은 데 이렇게 뿌려놓으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낚시를.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까 그 보드 타고 하는 데는 못지않게 그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 낚시 그 갖추려면 한 2-300 정도 든대요. 뭐 옷하고 뭐 이런 장비 갖추려면.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와서 어디 시골에 어디 들어와서 뭐 적당히 먹고 가겠어요. 돈 많이 쓰고 가지.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사다가 골짜기마다 다 풀어놨어요. 근데 다 이게 아니고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원래 얘들은 아까 태평양 쪽에 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서지방 하천에는 없어요, 원래. 얘들이. 근데 각 지자체에서 이제 사다가 다 뭐 지리산에도 있고 오대산에도 있고 뭐 국립공원에도 다 들어가요. 어디나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요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 우리나라 붕어, 떡붕어. 근데 이런 잡종이 생긴다고 얘기는 해요. 잡종이 생긴다고 얘기는 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한강에는 이런 잡종이 안 생겨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금강에서 잡은 놈인데, 금강에서 잡아서 그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떡붕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종붕어, 그 다음에 잡종형.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잡종형이 두 중간 형질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한강에도 붕어도 있고 떡붕어도 있고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문에 뭐 기자들 와서 물어봐서 당연히 한강에도 있을 줄 알았지. 금강에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어부가 뭔 소리냐, 한강에는 그런 거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강에는 이게 안 생겨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틸라피아라는 놈이죠. 틸라피아. 이건 아열대성이에요. 아열대성. 그러니까 우리 수온이 한 10도 이하 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아요. 그런 놈들이 그 양식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양식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또 이번에 낚시터에서 이제 많이 낚시용으로 써요. 쓰는데 왜 여러분 저 혹시 드셔보든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휴게소에 가면 회덮밥이라고 해서 팔던 것들이 있어요. 도미로 만든 회덮밥 드셔보셨어요? 그게 얘였어요. 도미는 아니고 그냥 이름을 그 사람들 양식하는 사람들이 역도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도미 비슷하게 이제 착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미 회덮밥이라도 팔긴 팔았는데, 이놈으로 팔았, 이놈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기 수원에 황구지천이라고 있어요. 기흥 쪽에 가면, 삼성전자에 전자 부품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 또랑이 있는데, 얘가 잡히는 거예요. 네, 또랑에서 이름이 잡히는데, 왜 이게 나올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있으면 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강에.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에서 그 공장에서 나온 배추수가 10배수가 나온다. 10배수.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그때가 12월 초였는데 기온이 영하 5도가 됐었는데 여기 수온은 23도였어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봄날에 아주 그냥 뭐 고기들이 막 놀아요. 근데 겨울쯤 되면 고기들이 다 깊이 들어가서 안 보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열 배수가 이제 여기서 방류가 되니까 여기 겨울에도 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겨울 월동하고 날이 풀리면 쭉 나가는 거죠. 쭉 가서 쭉. 얘들은 여기 새끼들인데. 암놈이 알을 낳으면 쑨놈이 알을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서 입 안에서 키워요, 새끼를. 마우스 부리더라, 입 안에서 키운다 그래서. 입 안에서 계속, 얘들도 이제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족대를 이렇게 뜨면 한 바가지씩 나와요, 조그만한 것들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쫙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아래까지. 안성 있는 데까지 쭉 퍼져요, 여름에. 그러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 도움을 찾아서 올라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못 올라와요. 보가 많으니까. 다 죽어요. 일부는 이제 올라오는 놈도 있겠죠. 그러다가 쫙 퍼졌다가 이제 겨울 되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고 날이 풀리면 또 쫙 퍼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이제 마침 제가 거기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지역이 제가 그 지역에 있어요. 저 지역에 있다고. 틸라피아가 다 나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발표가 됐다고. 그거 이제 환경부에서도 뭐 이게 뭐 하다가 그게 아마 삼성 귀에 들어갔던 것 같아. 바로 한 3년인가 있다가 바로 옆에서 차단을 하더라고. 바로 차단이 바로 없어졌죠. 걔들은 그 10도 이하로 우리나라는 항상 물은 0도 이하로 안 떠. 0도까지 가잖아요. 다 그 동사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 몇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저 대구 성소공단하고 거기도 옆에서 나오는데 그다음에 저기 삽교호인가? 거기도 한 서너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 10배수가 나오는 데인데 삼성같이 단일 공장에서 나온다면 그것도 뭐 대기업이니까 문제가 확 차단시켜버리는데 뭐 공단 같은 데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그다음에 괜찮아요. 네. 먹는 건 뭐 쌀만 먹기만 하면 돼요. 아마 다음 시간쯤에 작년에 하는데 기생충에 대해서 하도 물어보길래 기생충 얘기했더니 뭐 물고기보다 이 물고기보다 기생충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 기생충. 이게 이제 피라냐라는 물고기예요. 이 열대어잖아요. 아마존강에 사는 놈. 뭐 소 한 마리 뭐 한 시간이면 처치한다는 그런 놈. 이제 그 영화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걔들 이빨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날카로우니까 얘들은 이빨을 보면 아 뭐 살점을 이렇게 뜯어서 먹는 놈들이구나 알 수 있죠. 얘들은 파쿠라는 놈인데 얘들 이빨은 우리 어금니 같이 생겼어요. 그럼 얘는 뭘 먹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육식성이에요. 다른 놈들 잡아먹는 놈들. 얘는 식물 씨앗 같은 거. 그거 깨물어 먹는 놈이에요. 그거 보면 알죠. 그게 이제 이 횡성에 가면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저수지에 작년 여름인가? 재작년 여름인가 작년 여름.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6월달쯤? 누가 지나가다가 요새 낚싯대 차에 갖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뭐 고기가 있을 것 같아서 낚싯대를 던졌더니 이게 잡힌 거예요. 난데없이 여기서 잡힌 거예요. 얘 세 마리하고 한 마리가 잡혔다든가. 뭐 자오지가 한 번 시끌시끌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메르스 사태. 작년이에요? 잘 모르겠네. 재작년이거든. 재작년에 이름 겨울하고 이른 봄에 있었잖아요. 이따가 그 메르스 사태가 이제 겨우 진정이 됐어요.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치사율이 높았으니까. 겨우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이 피라니아 사건이 확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메르스 사태인데 걱정하다가 야 이게 이제 우리 저 강에 가서 손도 못 담그나 보다 그러고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뭐 대처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지.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계속 막 이어지니까 굉장히 막 이제 사람들이 불쾌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뭄이 심했었어요. 가뭄이 심해서. 이게 이제 배수구인데 수위하고 배수구하고는 1m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빠져나갈 리는 없었어요.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열대어니까 그 전에 누가 갖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최소한 그해 봄에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6월달인가 굉장히 더웠었어요. 6월달쯤 됐을 거예요. 어쨌든 뭐 최소한 5월 빨리 넣었다 그래 봐야 4월달이나 5월달에 넣었을 거라고. 여기서 이제 잡혔는데 논리적으로 치자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횡성에서 섬광에서 그다음에 한강으로 가서 서울시까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 치면 그리고 애들이 만일에 여기서 알을 낳으면 산란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알을 낳으면 새끼들이 이제 불어날 수도 있는 거죠. 불길 배수처럼 무진장 불어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내리라든가 폭우가 내려서 이게 넘어버리면 큰일이다 그러더니 바로 호수대고 그냥 횡성군에서 호수를 물 뽑아내고 물 뽑아낸 데다 아주 가는 망 쳐서 새끼들도 걸러내고 이제 바닥까지 다 뺐어요. 근데 뺐는데 별로 안 잡혔어. 그때 잡힌 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낚시한 친구도 조금 의심스러워. 걔가 잡은 게 전부였거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건 어릴 때 보면 요만식한 것들은 열대어집에서 팔아요. 그 이쁘단 말이에요. 이뻐서 키우다 보면 이만식 크면 먹이를 엄청나게 먹죠. 얘들이 육식성이라 최소한 닭고기 사다 주거나 돼지고기 사다 주거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손도 많이 가고 물도 금방 더러워져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놈들.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자기가 키워서 정이 들은 놈인데 죽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갖다 놔주는 거예요. 갖다 던져버리면 적당히 살겠지라고 놔주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 키우다가 처치곤란하면 죽이거나 조그만 놈이 화장실 변기에 놓고 죽이기 어려우면 화장실 변기에 놓고 그냥 물 내리라 그래. 그럼 자기가 죽이진 않아야 되잖아.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산 열대집에 갖다 주면 돼요. 근데 그 돈 들여서 차 타고 가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부지가 얘들이 알을 낳았다고 쳐요. 그 강으로 나왔다고
쳐보면. 근데 이제 뭐 그런 문제, 그런 가능성이 계속 이제 그 매스컴 통해서 나온 거죠. 근데 대개 이제 뭐 어류학자들 얘기는 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이제 뭐야 이제 한번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이제 소문이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들이 알을 낳았다 그래도 새끼들이 나오면 그해 가을까지 커야 뭐 한 이마지가 클 거예요. 그렇죠. 한 5월 달에 알 낳는다고 쳐도 이마지가 큰 놈들이 뭐 얼만큼 뭐 사람들을 해치겠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을 낳으면 100개 알을 낳으면 한 5마리 정도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인데 얘들도 알을 낳았다고 치면 어차피 조그만 놈들이 조그만 때는 알 치기는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할 거라고. 그러니까 살아남을 확률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뭐 다행히 예를 들어서 뭐 알을 한 1000개 낳아서 그중에 한 50마리 정도 살아남았다고 쳐도 겨울이 오기 전까지 이 정도밖에 못 클 거고 그 다음에 겨울이 와서 한 10월 달 정도만 되면 다 죽을 거예요. 10월, 11월. 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얘들이 월동을 못해요. 아까 틸라피아 사는 데 같이 아주 유행이 얘들이 여기서 이런 장소를 어떻게 만났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런 집 쫙 늘어났다가 또 이렇게 쪼그라들고 쫙 늘어나고 쪼그라들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살기는 힘들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사건은 일단락 됐죠. 굉장히 뭐 큰 해프닝이었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뭐 메르스 탈 막 이런 거 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심하게 걱정을 했죠. 이거는 그 물고기들은 예를 들어 붕어 그러면 붕어가 사는 장소가 따로 있죠. 그 야한 꼭대기는 안 살아요. 그렇죠. 붕어는 이런 데나 이런 데 살죠. 그런 데 살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지자체에서 올 봄에도 뭐 아는 사람 하나가 야 지자체에서 우리 강 또랑 앞에다 방류를 해야 되는 물고기 방류라고 한 대서 좀 고르라고 하는데 뭔 물고기를 골라야 되냐고 물어봐. 뭔 물고기가 있어요? 붕어하고 메기하고 빠가사리하고 이런 놈들이 있는 거. 그런 놈 그런 놈들 다 여기 사는 놈들 여기 사는 놈들. 그 사람 집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뭐 전원주택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도대체 집어넣을 게 없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공짜로 주라고 줄 테니까 자꾸 집어넣으라는 거 이게 낭비야 낭비. 그렇죠. 엄청난 낭비죠. 일단 넣어봐야 죽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러면 공짜로 준다니까 내기 몇 마리 얻어다가 한번 던져봐요. 혹시 살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긴 했는데 그런지 물고기는 사는 장소가 다 있어요. 따로따로. 이런 계류에는 아까 말씀 금강모치나 뭐 버들개나 버들가지나 버들치나 이런 게 살아요. 그러니까 버들치 그러면 1급수 물고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금강모치나 버들가지 같은 건 정말 1급수 물고기예요. 근데 버들치나 버들개는 생태 습성상 이런 데 사는데 이런 하천에 사는데 이런 큰 계곡 같은 건 괜찮아요. 조그만 계류 같은 건 물이 금방 마르잖아요. 가뭄되면 물이 말라요. 그러면 고기들이 물이 이렇게 쫄아들면 물이 쫄아들면 수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거기서 버텨야 돼요, 걔들은. 그리고 물이 점점 말라가면 점점 하루따라 물 따라서 내려가서 어떻게 버텨야 된다고, 어떻게든지. 그래야 살아남죠. 그러니까 버들치하고 버들개는 굉장히 오염에 강한 놈이에요. 가뭄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일급수 지표종 그런 버들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런 데 사는 놈을 잡으면 일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아래까지도 살아요, 버들치는. 그러면 버들치 갖고 일급수라고 이제 지표종으로 쓰면 그런 굉장히 큰 어점이 있어요. 그래서 버들치 같은 경우는 그 지표장에서 좀 제외를 좀 해야 돼요. 이런 골짜기 사는 놈일 경우는 괜찮은데 이런 데도 잡혔다고 버들치가 잡혔다 그래서 거기를 1급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 강을 크게 나누면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크게 나누죠. 조금 더 세분하게 하면 상류에 계류가 있고 그다음에 상류하고 중류 사이에 중상류가 있고 중류하고 하류 사이에 중하류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물이 흐르는 데죠. 물 유수역이라고 해도 유수역. 물이 흐르는 지역. 그러니까 또 여기 사는 놈들은 이런 연못이나 호수에 사는 놈하고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뭐 자연호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인공호수지. 자연호수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있는 게 북한의 삼지연인가? 백두산 밑에 삼지연이라고 그 호수 하나 있어요. 그게 아마 유일할 거예요. 거의.
석호는 많이 있죠. 석호, 자연 석호는 이제 동해안 쪽 가면 뭐 송지호도 있고 화진포호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다 우리나라는 저수지거나 댐으로 만들어진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나눠보면 연못, 조그만 규모 같은 게 연못이라고 그러고 뭐 조금 그것도 조금 깊고 수초까지 나는 건 늪. 그다음에 호수 그런 너무 깊어서 수초가 못 살아요. 수초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는 식물들은 광합성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깊으면 햇빛이 안 다니까 깊은데 한 2m 이상 되면 못 살아요, 수초는. 그래서 2m 이상 되는 데는 보통 대모 호수 이렇게 불러. 뭐 그런 식으로 나누지죠. 이렇게. 상류, 중류, 하류. 그다음에 정수역, 연못, 늪, 뭐 댐, 석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긴 해요. 이렇게. 시간이 1시간 반이나 했네 그냥. 요거까지만 보지 뭐 그럼. 3시간이면 되게 길어요. 그렇죠? 응.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머리가 아파. 원래. 적당히 해야 돼. 공부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강이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워낙 국토가 좁다 보니까 사람은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강은 손을 많이 대요. 되는데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토목하는 사람들의 작품이 생물하는 사람도 또 이제 개념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거의 대척점이 있어요. 이게 토목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생물하는 사람인지 저것들은 경제논리도 모르고 막 나약 심성이 나약해가지고 무슨 생물체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저 냉혈한 같은 놈들이라 돈만 하는 냉혈한 같은 놈들이라고 맨날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많이 해요. 이렇게 잘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고기들이 다 죽어요. 다. 살 데가 없잖아요. 붙어 있을 데가. 이게 이제 추천 우리 동네에 동네 하천. 네, 동네 하천인데 여기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우리 하천 우리 동네 하천 알아요? 아니 제가 우리 동네 조그만 하천인데 이게 이제 생태 하천이라고 이제 춘천시에서 만들어 놓은 하천이에요. 예. 네. 그 이게 춘천시에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저 포크레인 기사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다리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 위에서 찍고 딱 뒤돌아서서 찍은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생태 하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까지. 요건 이제 원래 있던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도 원래 이랬다고. 근데 생태 하천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손 안 댄 데가 또 훨씬 생태 하천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요, 많이. 그래서 이제 많이 망가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개구리도 못 살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도 못 넘어다녀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들락날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비가 한 번 오면 싹 쓸고 내려가면 주변에 식물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게 있으면 예, 그게 있으면 여기에 사는 벌레들이 물속으로 떨어져요. 바람 불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물속에 사는 벌레 먹고 사는 게 육지에서 떨어지는 벌레 먹고 사는 게 반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요건 횡계라는 게 횡계. 평창. 예. 네. 거기 올림픽 그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올림픽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 그 이제 문제들이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혹시 진동계곡 가보셨어요? 곰배령. 곰배령. 거기 곰배령이 있는 그 옆에 계곡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숲이 이렇게 그래서 컴컴하죠. 여기 열무가 굉장히 많은 데거든. 네, 굉장히 써늘해요. 이제 문제들이 이제 한강 최상류 쪽인데 거기 가면 이런 고랭지밭 있잖아요. 고랭지밭이어서 이제 이게 비가 오면 다 이게 쓸려요. 다 쓸려서 하천 상류면 이제 자갈이나 돌이 있어야 되는데 모래밭이 돼버린다고 또랑이. 그러니까 이제 하천 상류면 돌 사이사이에 사는 저 벌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벌레들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있고 이런데 이게 모래밭이 되면 그 먹이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들이 또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런 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요즘에 펜싱 같은 거 잔뜩 들어와서 이제 상류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고. 또 어느 지역은 광산폐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이런 펜싱 같은 경우는, 그 우수 같은 거 받으면 화장실이나 이런 거 다 받으면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강원도 이런 산골짜기 워낙 추워서
대개 한 10월 때쯤, 10월 달쯤 되면 다 나가지 밖으로. 그리고 다음에 한 5월쯤 돼야 들어와요. 그럼 겨울 동안에 비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 미생물들이 다 얼어 죽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근데 이게 비싸다고요. 그럼 다음에 와서 또 미생물 그 사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써보세요.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물 양이 이렇게 적은 데다가 펜션 같은 데 조그만 양만 나와도 바로 이제 바로 망가지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죠. 많이 남았나? 다 했네. 뗀 건설일 경우에 이게 그 어디냐면 한강이 한강 속에 이렇게 남한강이고 이게 임진강 여기 북한강. 근데 우리나라 댐이 북한강 속에 다 있어요, 그렇죠? 8호가 있고 화천댐, 그다음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서양댐,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묵납자루라는 물고기. 아까 묵납자루 보셨죠? 이쁜 물고기. 일본에서 30만 원씩 팔린다는 거. 대체로 여기 다 사는 놈들인데 댐만 늘어놓으면서 이제 흐르는 지역이 이제 뭐야 정수화가 되는 그런 데 다 없어진 거죠. 남한강은 댐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사는 거고 여기는 이제 환경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 임진강 쪽도 아직 댐이 없으니까 좀 살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도 한탄강 댐하고 군북댐 만들어지면서 아마 이거 없어질 거라고. 그런 이제 환경이 변하면 물고기가 없어지는 거고 이것도 큰 문제죠. 이거 보하고도 이게 이제 사방댐이라는 거예요. 사방댐. 강원도 가면 사이사이 골짜기마다 다 만들어놨어요. 이거 네. 이게 이제 뭐냐면 토사가 밀려 내려온 애들이 잡아줘요. 그럼 이제 나중에 토사가 밀리면 나중에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걸 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이제 토사가 안 밀려 내려오게 하는데 물은 빠져나와요. 물은 물은 빠져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서 돌들 같은 게 쓸려 내려와서 바닥에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위에서 쓸려 내려온 돈 여기서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살이 쓸고 지내려가니까 바닥이 맨들맨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어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만들죠. 경사도라든가 이런 제대로 안 만들어서 물고기들이 이제 뛰어오르다가 옆으로 다 빠져서 이렇게 떨어져 죽는다든가 뭐 문제. 이거는 춘천에 있는 어떤 어도인데 여기까지만 어도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몰라. 이게 중공검사가 됐는지도 싶어 이런 어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황어 알랐는 거예요. 요즘에 아마 황어 알랄 거예요. 근데 이 여기가 황어가 올라가는 어도인데 얘들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알아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예. 네. 그렇고 이거는 이제 이 유전적 다양성 감소라는 건 뭐냐면 봄에 가을에 연어가 올라올 때 되면 그물 치고 연어를 잡아요. 잡아서 암놈 알을 받아서 순놈은 이제 정액을 뿌려서 수정을 시켜서 이제 새끼를 내는데 되게 암놈들은 다 잡아서 알을 받죠. 그 다음에 그 알을 순놈 한두 마리 갖고만 수정을 시키죠. 나머지 순놈은 그냥 다 처리해버려요. 도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암놈이나 순놈 같은 굉장히 강한 놈들이라고 사실은. 어릴 때부터 바다로 가서 거기서 살고 생존 경쟁 이겨서 올라오고 폭포도 뛰어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아난 놈. 굉장히 유전적으로 뛰어난 놈들인데. 근데 어떤 놈들만 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성이.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은 일부만 잡고 일부는 그냥 끝까지 올려 보내자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방법이 옳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까 이제 외래종하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부르기류나 베스 같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 한강에서 뭐 낙동강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끄리 같은 건데 낙동강에는 끄리가 없어요. 끄리 없죠. 이거 없어요. 이거 이국이가 없다고. 근데 한강에는 굉장히 흔한 물고기거든요. 이놈이 어떻게 낙동강으로 가서 그 낙동강에 있는 물고기 다 남죠. 그러니까 이놈이랑 하는 일이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쪽 강길이 이렇게 옮기는 것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살펴보고 이제 옮겨야 돼.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